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바디 프로필 일정이 잡혔어요. 지금 5일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5일 동안 운동, 식단, 바디 프로필 관리 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이번 영상은 롯데에서 나온 오트문드와 함께 할 거고요. 일단 오늘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가기 전에 오트문드 이 단백질을 단독으로 마셔봤는데 뭔가 빙빙하지도 않고 여기에 다른 걸 첨가해도 되지만 이거 단독으로도 일단 너무 맛있어서 첫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후 2시가 넘어가지고 배가 고파요. 지금 꼬박꼬박이랑 오트문드 오리지널 이렇게 배합을 해서 먼저 먹어볼게요. 맛있어. 배가 고파서 그런가 지금 다 맛있어요. 다 흔들어줍니다. 여기 앞서서 제가 오늘부터 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술을 진짜 옴팡지게 많이 먹었거든요. 짠! 으뜸이 아름이 생일 축하해. 네. 잘 보셨나요? 이틀 동안 너무 많이 달렸고요. 열심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꼬박꼬박을 다양한 두유, 우유 형태랑 많이 섭취를 해봤는데 오트몬드랑 지금 섞어먹는 건 처음이거든요. 조화롭게 이 녹차 맛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또 꼬박꼬박이 장점이 어떤 우유랑 어떤 음료랑 섞는지에 따라서 맛이 좀씩 달라지거든요. 저만 이렇게 먹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한 끼를 더 먹을 거예요. 이 포케를 미리 주문을 해놨고 양심적으로 좀 관리 모드이다 보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는데 밥은 뺐어요. 꼬박꼬박을 같이 먹으니까 아, 맛있겠다. 이거 한번 보여주고 싶다. 지금 심각한 게 2주 뒤에 스페인 여행을 가는데 티켓팅만 해놓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놔서 근데 그 이전에 바디 프로필 있으니까 그거부터 잘 해내야지. 내일 모레는 강의가 있고. 스페인이 술이 뭐지? 와인인가? 유럽마다 뭐가 있어? 이탈리아는 스프리츠. 그 다음에 프랑스는 그 식전주가 따로 있거든? 샹그리아. 샹그리아일 수도 있어. 어,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몇 끼 먹었... 나는 그 나라 그 메인 술이 있으면 몇 끼 그냥 그...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루에 술을 세 번 먹는 거야. 아침부터. 오늘부터 2주 있다가 제가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에 가는데요. 아무런 계획을 짜지 않아서 회사 이사님한테 제가 긴급 SOS를 청했고 한 3주 전쯤에 대충 여행 가본 사람이나 진짜 어울리는데 추천해도 하면 거기로 그냥 바로 정하고 숙소를 그냥 그 스팟 위주로 해서 숙소랑 이동 동선이랑 비행기만 해놓고 가서 짜요. 저도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자연이 있으면 되고 좀 뛸만한 근처 공간이 있으면 되고 일단 저는 어디 도시를 좋아할 것 같으세요? 포르투 와인이 그렇게 맛있다고. 맞아요. 포르투 와인이. 와이너리 투어. 다시 와야겠다. 진짜요? 다시 와야겠다 생각이 들 정도요? 그럼 포르투갈 한 8박 해버려? 그러면 아. 여기 되게 오랜만이다. 지금 파워리프팅을 하고 와서 저 배고파서 오트몬드를 시원하게 마셔볼 거예요. 오트랑 아몬드 비율이 1:2로 잡혔는데 식물성 단백질이 지금 10g 든 거거든요. 퍼스트 바이오틱스 미네랄하고 비타민이 15종 들어가 있어서 단독 섭취만 해도 굉장히 영양 설계가 잘 돼 있는 그런 아몬드 우유인데 이거 아주 맛있어요. 운동 끝나고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운동 끝나고 나서 막 엄청 다급하게 막 단백질을 섭취하는 편이기보다 그날 총 하루의 운동량, 활동량, 그 다음에 에너지, 먹는 양을 자유롭게 좀 맞추는 편이거든요. 지금 운동 끝나고 잠깐 단백질 섭취를 반짝 넣어주는 느낌으로 지금 챙겨 먹는 거야. 지금 4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몸이 붓지 않게 하는 거. 뭐 적당히 운동으로 또 노폐물도 빼주고 수분 섭취도 적당히 하고 여기서 더 막 체지방을 걷어내려고 하는 노력보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과하지 않으면서 피곤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피곤해서
몸이 수분이 차거나 붓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을 제일 많이 해. 수면 시간 확보하는 거. 근데 그거는 사람들의 선택인 건데 그냥 무조건 사이즈가 작은 몸을 원한다 그러면 단수해도 돼.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컨셉이 정해져 있고 몸을 포기하고 얼굴을 선택하겠다 또는 나는 얼굴을 포기하고 몸을 선택하겠다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거든. 나는 다 존중해. 근데 나는 얼굴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극단적인 단수를 하면 얼굴이 어떻게 될 줄 알아. 얼굴 이렇게 막 모래시계 될걸? 이렇게? 그래서 내가 촬영날에도 조금씩 먹으면서 하는 거고. 맛있다. 이게 약간 저당인데 맛은 달아. 단맛을 좋아하는 나한테는 되게 잘 맞는 우유고 여기다 뭔가 샷 추가해도 맛있을 것 같고. 오늘 저녁 메뉴는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근데 몸이 약간인데 하루 수제가 좀 되나? 날씨가 예쁘다 오늘도. 러닝하고 먹으려고 오트몬드를 챙겨왔는데 저는 오늘 프로틴 초코를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네요. 나도 한 입만. 맛있다. 호떡 두 개를 샀는데 사장님이 와이프분이랑 팬이시라고 하나를 더 주셨어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집 근처 고깃집으로 가고 있어요. 고기 추가하고 소주 추가. 어디 목 쉬었네? 어제 나 강의. 강의 어제 몇백 명 했지? 한강. 맛있겠다. 남산아 엄마 밥 먹고 산책 가자. 너무 예뻐요, 쌤. 오, 머리 모양이랑 엄청. 저쪽도 가려줘. 오늘은 1년 만에 엔투 스튜디오랑 작업을 하는 날이라서 컨셉도 엄청 많고 시간도 지금 되게 길게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힘을 내고 수원 통닭을 먹기 위해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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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오!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줘. 약간, 오, 그 느낌 너무 좋아. 요거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통닭 치킨이 아니라 옛날 통닭 왕갈비 통닭 후라이드. 제가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요. 꼬박꼬박과 오트몬드가 6월 한 달 동안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래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할인 혜택 많이 많이 가져가세요.